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오늘은 그 스트로브 잣나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로브 잣나무는 그 상록 침엽 교목이죠. 그래서 한번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녀석들은 씨앗에서 발화를 시켜서 씨앗으로 발화를 시켜서 지금 3년생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1년 2년 3년 올해 신초가 요거죠. 요 녀석이 올해 자라는 건데 약 한 15cm 정도 자랐네요. 보시면은 구분 방법은 1속 5엽입니다. 스트로브 잣나무는 그래서 잎을 따보시면 이렇게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잎이 그래서 1속 5엽인데요. 지금 스트로브 잣나무 시장성은 아주 좋습니다. 거의 뭐 스트로브 잣나무는 크게 그 시장의 영향 그 뭐 수급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지금 몇 년째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지금도 스트로브 잣나무는 시세가 좋습니다.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2년생을 묘목 2년생을 갖다가 1년 지금 이식을 해서 지금 1년 올 1년 키운 거고요. 3년생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올해 좀 더디게 컸는데요. 이제 몸살을 했을 테니까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시원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활착이 돼서 내년에는 이제 쭉 올라가겠죠. 그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식재하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이제 얘 용도가 차폐용이나 가로수,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들어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소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으로 치면은 부가가치가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요즘 그 몇 년째 계속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많이 선호하는 수종 중에 하나고 그 설계에는 반드시 그 이 스트로브 잣나무가 들어가는 편이라서 아마 웬만한 설계에는 스트로브 잣나무는 기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수요처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수목 선정을 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반드시 남의 말만 듣고 하실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시고 나름 스트로브 잣나무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목 선정을 하셔야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.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계속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 앞으로 향후에 수급 조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수급 조절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. 참고로 하셔서 수종 선택을 하실 때 참고 공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스트로브 잣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상은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